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, 뜨인돌 어린이에서 펴냈습니다. 2014년 동서문학상 수상 작가가 동화 형식으로 쓴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물들의 고발장입니다. 화장품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실험 동물들, 인간의 오락을 위해 목숨 건 레이스를 펼치는 경주마, 산채로 털가죽이 벗겨지는 모피 동물들, 인간에 의해 행복할 권리를 빼앗긴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의 목소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대변합니다. 어린이 독자들이 불행한 동물들의 입장을 간접 체험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